식기용 빵가루를 요래 손에 지시고 물에 충분히 적셔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빵가루를 치대지 마시고 아 손으로 반죽하지 말고 따로 그대로 물만 짜셔서 예 이렇게가 미끼로 쓰시면 됩니다. 이 상태로 보관하면 또 숙성이 되면 또 좀 더 효과가 좋은가요? 많이 묽어지죠. 아 예. 많이 찐득해집니다. 가만히 놔둬놔도 예. 많이 찐득해지기 때문에 예. 요대로 쓰시면 됩니다. 좀 애로워하는 분들이 있죠. 그렇죠. 그런데 이거를 자꾸 해보면 예. 별로 애롭지 않은데 예. 그거를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애로울 수도 있죠. 예, 그렇죠. 뭐 점도 조절이나 얼만큼 이렇게 해야 될지. 그렇죠. 우리 밤고동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뭐 한 주먹 꽉 쥔 다음에 물에 넣어서 이렇게 물을 조금씩 머금게 하면서 예. 예, 지금 점도 조절을 하네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. 여기서 이제 물기를 짜갖고 예. 어느 정도 정도가 되었다 싶을 때 예. 이래갖고 이제 넣어놓네요. 예, 많이 주무르지도 않거든요. 예. 그냥 이 상태에서 예. 이 상태에서 그냥 넣어놓습니다. 그러니까 한 두 덩어리 정도 하면 오전 낚시가 가능하니까 병해돈 예. 빵가루 조법용 미끼를 만들고 있습니다. 빵가루를 그냥 주먹 두 손에 한 움큼 움켜진 다음에 예 바닷물에 넣어서 이렇게 조금 점도를 조절한 다음에 저렇게 반죽을 만드는 겁니다. 자, 이 두 덩어리면 오늘 오전 낚시 가능하다고 합니다. 저는 이거를 예. 좀 크게 갖고 풀리게끔 예. 빵가루 미끼가 예. 아무래도 보슬보슬하게 풀리면서 내려가면 아, 그렇죠. 병해들한테 시인성이 좀 더 안 좋을까 싶어갖고 아, 많이 효과 주무르지 않고 점도는 손으로 이제 예. 조절해가면서 예. 뭐 활성도가 좋을 때는 뭐 조금 단단하게 해도 예. 되고 예. 아니면 뭐 구석하게 해갖고 어떤 때는 한 세 번 정도 주물려갖고 그냥 집어넣는 저는 좀 크게 다는 편입니다. 아, 왜냐하면 이제 예. 이게 풀리면서 내려가야 되니까 좀 크게 달면 좀 오래 붙어있는 시간이 좀 오래 가죠.